전원 매몰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기 2019년 9월의 둘째 날, 오늘의 두 번째 매몰입니다. 역시 접근성 양호하고 조적지로 지어진 남서양의 편안한 건강 전원 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 이하대 매물입니다. 자, 대지가 141평에 도로 지분 25평에서 토지 면적은 166평입니다. 부정형 사각형 형태로 되어진 대지 한 필지. 그리고 2018년도 말에 준공이 된 조적조 수지입니다. 벽돌 소재로 지어진 건물 30평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큰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 그리고 3평 규모의 아담한 데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 마당에는 일부 잡석을 깔고 들어오는 진출입로, 아스콘 포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약 한 20평 정도 아담한 규모로 해서 텃밭 농사 지으실 수 있도록 했고요. 자, 올해는 현재 옥수수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튼튼하게 잘 지었고요. 접근성 아주 양호하고 조적조 주택입니다. 자, 인근에는 골프대학교가 있고요. 청우 18홀 골프장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들어온 입구 쪽인데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치악산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전망 좋은 남서양에 자리 잡은 조그만 전원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맨 위쪽에 조적조 전원주택. 자, 오늘 소개해드린 희망 매매가 2억이면 2억 이하입니다. 1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도로 관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마을 포장도로입니다. 마을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고, 들어오는 입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포장으로 해서 울퉁불퉁 했었는데요. 아주 예쁘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입구 단장을 했습니다. 자, 마당 부분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잔디를 씌우실 수도 있겠고, 텃밭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텃밭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온 입구 쪽에는 차량 두 대는 충분히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야외 수도가 뽑아져 있는데요. 본 주택은 광역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 계약하시고 잔금 치르시고 소유권 이전 받아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신축 주택입니다. 자, 내부 공간이 거실 공간입니다. T자형으로 되어 있는 넓은 거실 공간 보고 계시고요. 더러운 입구 우측에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 거실 중앙에 위치한 욕실 화장실 부분. 그리고 맨 끝쪽으로 해서 일자형 싱크대 주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방 부분. 자, 안방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신축 조적조 전원주택. 희망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난방은 현재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건물주님께서 임시로 현재 거주 중인데, 바로 이사를 가시고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인접해서 현재 다섯 가구가 있는 그런 미니 전원 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계는 명확하게 이 도로 부분하고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자, 뒤쪽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텃밭이라든지 장독대라든지 조그만 창고 시설도 가능한 그런 뒷공간이 되겠고요. 조적조로 지어진 신축 전원주택. 토지 166평, 건평 30평, 방이 2개, 욕실이 2개, 넓은 거실과 주방, 3평 규모의 데크, 그리고 마당과 텃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말에 지어진 신축 조적조 전원주택, 희망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10-4066-0545번, 010-4066-0545번, 행성우천의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저는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